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다른 미니 밸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블랙캣 2007년 모델로 컴팩트 CF5000 이라고 8단의 스램 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 프로맥스라는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자전거가 4년 전 저희 아파트에서 그 오래된 방치된 그런 그 자전거들을 주인한테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서 자전거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 가져가고 나머지 이렇게 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이거 C포스트를 하나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 자전거를 발견해서 집에 와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녹슬어 있었고요.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거 다 볼트 풀러가지고 그리싱 다 하고 살려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 난지공원까지 가고, 가능하면은 스프라켓이, 여기 좀 대형 스프라켓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하늘공원도 한번 올라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무척 따뜻하고, 여기는 부천의 호수공원입니다. 송내 호수공원. 저기 지금 언덕길 보이시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어를 약간 올려주고, 네, 9단 기어가 있어서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기어를 내려주고 갑니다. 네, 한가한 굴포천의 모습입니다. 강태공들이 나와서 새어를 낳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저기 고기 잡혀면 먹을 수 있을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잡는 거겠죠. 네. 네. 나름 운치 있죠? 네. 자주 가면 좀 지겹지만 가끔 오면 또 괜찮습니다. 지금 체인이 빠졌습니다. 이 맨 1단 쪽에 놓으니까 얘가 체인이 빠져버리네요. 참 나온.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큰 걸로 물렸을 때 체인이 빠져버리네요. 그게 무슨 현상이죠?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로서는 뭐 수가 없네요. 단기야라 뭐 리미트 조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십시오. 빠지려고 조금 아까워. 불안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하자가 있었네요. 우리가 그 외에는 뭐 큰 벽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러면은 저기 MTB 단기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번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인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예, 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백길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불고, 오늘 바람이 1m per sec 북북서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 여기 뒷바람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라뱃길 아주 좋아요. 아라뱃길 또 운하가 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길 쉽지 않죠. 자전거만 타게 돼 있는 이런 길. 예, 좋습니다.
월말교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를 좀 잘 해놨죠? 예,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천이 괜찮아요. 여기 인천인가? 김포인가? 헷갈리네요. 오래된 자전거를 복원을 하는데 뭐 완벽하게 복원할 수는 없었고 일단 프레임을 살리고 최대한 하는데 변속기 쪽에서 조금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좀 나긴 해요. 근데 변속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특히 저런 스로틀 변속기의 단점이 그 정확한 변속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활 자전거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더더닥 더더닥 적당한 곳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하얗게 밧줄로 펜스를 새로 만들어 놨네요. 그죠? 자, 앞으로 내리갑니다. 다운힐은 역시 짜릿해요. 다운힐은 다운힐, 다운힐. 수비 아 벌거숭이가 됐어요. 너무합니다.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봄 되면은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나오겠죠. 자, 이제 자전거 제가 부활시킨 자전거 대견합니다. 결빙! 네, 한동안 결빙이 많았죠, 여기. 지금 뭐, 평소 그냥, 얼마에요? 18km. 네, 이 정도입니다. 뭐, 미니 스프린터도 아니고. 야, 이 길 멋있는 길인데. 그죠? 이게 이제 한강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네, 위로 나무가 참 멋있는 길인데.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와, 진짜 앙상한 가지만 나온. 자, 행주대교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저 앞에 행주대교가 있습니다. 대교를 넘어갑니다. 행주대교도 그동안 많이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보수 공사를 하네요, 여기. 저쪽으로 가면은 한강이고, 일로 가면 한강 북단, 그쪽엔 남단. 여기가 올라가면서 좀 고바위가 있어요. 네, 이 정도에서 변속을 좀 하나 해줍니다. 조금 한 번 더. 네. 좋죠?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쌰! 괜찮아, 괜찮아. 좋네요. 기어비가 좋아요. 여기를, 근데 요거는, 눈에 보면은, 잘 돌아갈 수 있죠.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저 행주대교, 행주산성입니다. 올라왔어요. 국수카페로 갈 겁니다. 쏙. 네, 이제 행주대교에서 점심을 먹었고요. 잔치국수 먹었어요. 저희가 국수카페거든요. 이제 한강 북단으로 가겠습니다. 난지공원까지 가서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장거리를 나왔더니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돌아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화대교 밑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다운힐이에요. 여기 조금 언덕으로 올라왔고 내려갑니다. 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네 좋아요. 내려가요. 여기 좋아요.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왼쪽으로는 북한산 쪽으로 고향식으로, 오른쪽으로는 이제 한강 북단으로 갑니다. 이 다리가 강화대교예요. 저쪽으로 해서 강화대교 저기 보이죠? 좋아요. 이게 자도 한강 북단은 또 이런 운치가 있어요. 갈대밭 사이를 걸어가는, 아주 다 달려가는. 멋있습니다, 그죠? 마곡 철교입니다. 여기는 차는 못 다니고 기차만 다니는 것 같아요. 마곡 철교. 네. 운치 있죠? 비록 좀 마르긴 했지만 이제 겨울 억새라서 멋있습니다. 저기 가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뭐 이상하게 옆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놓고 많이 공사를 했네요. 그 사이에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 갔다 왔더라?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여기 길이 그냥 탱크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오 재밌는데요. 한강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오호, 용치 탐조대랍니다. 가양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일단, 난지공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난지공원을 통해서, 저 위에 보이시죠? 노을공원입니다. 네. 올라갈까요? 갈까요? 알동생입니다. 이 자전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구장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고가도로 보이죠? 저거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하늘공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보죠. 가다가 뭐 안 되면 끌고 가는 밖에 없지만 가보겠습니다. 하늘 넘어갑니다. 벨타세카 여기를 갑니다. 멋있어요. 벨타세카 여기는 정말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네, 황소개 고리 올 때 저희 아내랑 같이 여기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아내가 워낙 벨타세카를 좋아해가지고 이 길을 제가 꼭 데리고 오고 싶었죠.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나가고 곧 어필이 시작됩니다. 어필이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필은 꼭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워집니다. 조금 있으면 고바이가 나와요. 그래서 한 장을 내껴놨습니다. 지금 한 장을 내껴놨어요. 앞에 52T, 뒤에 28, 3. 지금 조깅가 아니야, 조기 한번 있고 또 한번 있어요. 이게 몇 도쯤 될까? 이 정도면 한 15%?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겠나. 영사도 생각보다 잘 올라가는데. 저기만 올라가면 된다. 마지막 한 장 올려요. 입니다. 마지막 올렸어요. 오! 갑니다. 하나 더 있어. 그래, 여기서 올려줘. 다 왔습니다. 맹꽁이 차가 보여요? 맹꽁, 맹꽁. 하늘공. 하늘공원 보이는가? 하늘공원. 곰, 토끼, 여우, 반달가슴곰. 반달가슴곰.
방한대교 쪽으로 해서 지금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세팅을 다시 해주면 될 그 외에는 아주 원활하게 잘 올라갑니다. 저기 아라한강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건 얼음이 완전히 얼었어요. 지금 여기 흰꼬리 뭐 매라는 게 독수리가 와가지고 요즘 조류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기 온다. 저기 오네요. 예? 네? 저기 와. 저거 아니? 철발 말똥거리라고 딴 거예요. 말똥거리. 말똥거리. 내 눈에 그놈이 그놈 같아. 저 말똥갈이래요. 아, 야. 야, 멋지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들 막, 저 카메라 렌즈만 해도 엄청 비쌀 텐데. 쓰시시다. 이렇게 찍고 계세요. 아라한강 터미널에서 진사님들을 뒤로 하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취미 활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에 1000만 원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렌즈 값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카메라 1000만 원에 렌즈 1000만 원. 예, 그렇죠. 드디어 아라뱃길 들어왔습니다. 이제 왠지 정다워요. 여기 오면은 아까 거기는 한강 입구는 얼었더라고요. 이제 슬슬 일로 통해서 굴포촌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활시킨 미니벨로 이 정도면 괜찮죠? 마실용 미니벨로는 뭐 충분하고 그래도 뭐 하늘공원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는 뭐 충분히 국토종주도 할 수 있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미니벨로 주행 또 테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매기가 굴포천까지 들어왔어요. 여기 고기가 많긴 많은가 보네. 갈매기가.